둘째 아이한테 제가 그때 인터뷰 비슷하게 했었어요. 집이 어떤 모양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집은 네모 집이고 세모 지붕을 했으면 좋겠어. 지금 외관 모습이 그대로 됐죠. 제일 처음 아이디어는 이 동네에 들어왔을 때이 마을의 일부분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당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 사당이 또 한옥이고 주변의 자연 경관이 눈에 들어와서 장식이나 이런 걸뺀 단순한 형태의 집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게 내 일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제 욕심과 비용과 이런 것들이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아, 이게 내가 건축가로서 입장을 다시 다잡고 우리 가족을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제안을 할 것인가?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 가족들한테 어떤 부분을 제안해야겠다라는 방향이 좀더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분명히 자랄 테고 분명히 부모의 품을 떠날 때도 생길 거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좀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개수의 방이 필요하겠다. 굳이 거실이 클 필요가 없겠다. 각자의 공간은 각자가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고 모여 있을 때는 밀도 높게, 네, 공간을 사용해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구나라고 제안을 해본 거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좀더 공손한 태도를 가져야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옆에는 사당으로 쓰는 한옥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다 자연 요소거든요. 과시적으로, 네, 장식적인 요소를 많이 해서 뭐 요란한 형태를 취하는 것보다는 네, 좀 단순한 형태로 이 주변에 적응하면 좋겠다라는 게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희 둘째 아이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집이 어떤 모양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질문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집은 네모였으면 좋겠고 지붕은 세모 지붕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그대로 네, 집의 형태에 반영된 것 같아요. 그 천연 슬레이트라고 불리우는 얇은 돌이고요. 네, 시공 방법은 우리나라에 있는 너와 집과 비슷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겹겹이 이제 켜켜이 쌓아서 외장을 마감하는 방법인데 주변이 다 산이거든요, 저희 집그 주변이.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산에서 굴러온 돌멩이처럼 네, 딱 이렇게 박혀 있는 듯한 네, 형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돌이라는 게 햇빛 때문에 따뜻한 온기를 지니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돌은 굉장히 따뜻한 재료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외장재를 돌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죠. 복도라는 거는 통행을 하기 위한 공간이지 뭔가 다른 걸 하기 위한 공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통행 외에는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복도보다는 조금 이게 넓은 사이즈거든요. 2.4m의 폭. 거실로 가기 위한 통행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거실에서 좀 부족한 놀이를 이 공간에서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걸려있는 그림이나 이런 걸 감상하기 위한 갤러리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여유 공간이 되기 때문에 기능이 명확히 없어서 또 오히려 모든 걸다 해볼 수 있는 네,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노출 콘크리트라고 보통 알고 계시는 재료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취향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제 회색빛이 너무 많다. 네, 그런 얘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자연 채광이 풍부한, 네, 요소들로 저희는 좀 보완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화려한 컬러감의 아트웍도 좀 걸고, 네, 자연 소재의 나무도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채광을 굉장히 좀 풍부하게 했죠. 더욱더 따뜻하게 보일 수 있도록. 콘크리트가로 인해서 뭐 유해물질이 나온다 이런 거는 보통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해고요.
네, 오히려 이 위에 마감재를 덧댔을 때 그걸로 인해서 본드나 이런 것들이 더 유해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적으로 보면은 더 노출 콘크리트가 가까운 상태인 거예요. 제가 집을 설계하면서 다른 부분들은 사실 다 건축가로서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로망 중에 하나가 계단실에서 앉아서 책도 좀 보고 그리고 와인도 좀 마시고 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자가 아니라 계단이라는 곳에 툭 걸터 앉아가지고 네, 뭔가 내 시간을 갖는다는 거. 근데 그게 굉장히 멋져 보이더라고요. 뒤쪽에 있는 산들을 마주할 수 있는 위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단실이 이 위치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저보다 저희 아이들이 훨씬 더잘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가면서 오늘은 무슨 새가 왔나 구경하고 마당에 있는 꽃들도 오늘은 무슨 꽃 피었지?라고 좀 구경도 하면서 네, 되게 그 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된것 같아요. 아, 2층은 저희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전부 다 저희가 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이 둘의 방과 그다음에 저희 부부 방, 그다음에 지금은 서재로 사용하고 있는 방. 네, 이렇게 방이 4개가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들이 모서리로 배치되면서 가운데 사이 공간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공간들을 좀 이용해서 각각의 특성들을 하나씩 좀 집어넣었는데요. 서재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작은 테라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 둘이 지금 쓰고 있는 그두 방은 중간에 커넥팅 룸이 있는데 그 커넥팅 룸이 드레스룸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네, 아이들한테는 놀이 공간 기능도 하고 있죠. 아파트에서 보면은 안방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리고 작은 방이라고 불리우는 방들이 있는데 왜그 방들이 작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 그 어른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작은 방을 쓰는 게 아니라 같은 크기의 방을 쓰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이들에게 평등한 공간을 주어야겠다. 우리가 한 집에 살면서 누구는 더큰걸 사용하고, 뭐 형이라는 이유로, 네, 뭐 막내라는 이유로 더 작은 걸 사용하고, 네, 이거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했어요. 다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네, 그걸 공간의 크기로 대변을 했죠. 제가 집 짓고 나서 저희 아이들한테 정말 잘한 거겠지?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 때, 저희 둘째가 어느 날 놀다가 쭈르륵 와서는 여기 의자에 딱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당 안에 찾아온 새를 이렇게 빼꼼히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한 게 맞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건축가가 모든 장면, 모든 일상을 다 상상해낼 순 없거든요. 큰 줄기들을 예측하면서 이렇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제안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설계하고 나서 이제 갖게 된 태도 중에 하나가 완벽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지를 좀 두는 것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훨씬 열려져 있는 태도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것 같아요.